바이든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 데칼코마니가 따로 없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1일 현지 시각 취임 후첫 국정 연설에서 제시한 정책 방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주장과 흡사한 구석이 많아 데칼코마니가 따로 없다는 정치권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Raise a minimum wage to $15 an hour and extend the child tax credit so no one has to raise a family in poverty. My plan doesn't stop there. It also includes home and long-term care, more affordable housing, pre-K for 3 and 4 years, 4-year-olds.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 18,128원, 15달러로 인상하고, 2021년 12월로 만료된 5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한 명당 월 300달러, 36만 2,550원. 6세, 17세 가정에는 월 250달러, 30만 2,125원을 지급하는 자녀 세액 공제 Child Tax Credit을 연장해서 누구도 가난한 상태로 가족을 부양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 계획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저소득층이 보다 쉽게 집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3, 4세 아동에 대한 보편적 무상 유치원 교육을 포함하겠습니다. 굿모닝 충청 정문영 기자. 얼핏 보기에는 인기에 영합하려는 어느 포퓰리스트 정치인이 주절거리는 헛소리처럼 들린다. 코로나19로 경제 파탄에 이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울부짖음에도 재정 건전성을 전가의 보도처럼 앞세우며 완장지를 부려온 어느 곳간지기 귀에는 적어도 그렇게 들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1일 현지 시각 상하원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취임 후첫 국정연설을 통해 밝힌 민생 정책이다. 이 같은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방향은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대선 후보의 주장과 흡사한 구석이 많아 정치권에서는 데칼코마니가 따로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선거 공약과 흡사해 누가 누구의 정책을 모방한 것인지 모를 정도로 기시감이 들 정도다. 마치 바이든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카피한 것처럼 닮은 구석이 적잖다. 코로나 지원금이나 기본주택 정책 등에서 흡사하다. 한 네티즌은 5월로 예정된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이 기대된다며 적어도 국민의힘 윤석열보다는 이재명 후보의 정책이 많이 닮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이재명, 데칼코마니.